자,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십니까. 나! 네, 저희 엑소가 정규 5집 Don't Mess Up My Tempo로 돌아왔습니다. 예! Don't Mess Up My Tempo! 네, 이런 노래.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정규 5집 Don't Mess Up My Tempo는 11월 2일 금요일 내일이죠. 네. 내일 드디어 네! 발매합니다. 네,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네. 하루 정도만 기다리시면 엑소의 새로운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앨범 공개는요 내일인데 하루 먼저 이렇게 트위터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건 오랫동안 저희를 기다려주신 엑소의 여러분들, 에리 여러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야. 네,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트위터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해볼까요?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글로벌한 그룹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니온노 엑소에로 노미나 사 고니치와 민나 겐키 데시타까? 제이니 와타시 타치가 카에테 키마시타! 좀 더 펀스만 워먼 페이창 페이창 시앙님은 아이님은 谢谢. 谢谢. Hello everyone, we are back. We are back. We are back. 네. Come on. Did you miss me? Miss me. I also miss you so much. Yeah. I love you as well. Hola amigos, cómo están? Oh, Spaino. Les amo mucho. Les amo. Oh, Spaino. 네. 브로시. Bonjour, Banks. 주템은 빵스. 와. 네, 독일어는 시민씨께서 히비드젠. 오. 독일 갔다 왔죠. 자, 인도네시아어 카이. 카이. 까미주관 쌍암무리프뚜칸 뚜만뚜만 스칼리안. 아. 사우디카 펜펜 샤우타이 샤바이 디 샤이마이카. 아. 좋습니다. 네, 다들. 저희 엑소가 또 지금 이 트위터 방송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아시아 그리고 또 유럽 세계. 전 세계 이렇게 또 지금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 세계 언어로 또 이렇게 인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 좋으셨다고요? 네. 근데 혹시 지금 혹시 안 끊기시는 거죠? 안 끊기시죠? 네, 그럼 좋습니다. 계속해서 앨범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이번 정규 우리만 5집 Don't Mess Up My Tempo 앨범의 타이틀곡 템포는요. 예. 이번에도 한국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하. 그리고 그 외에 9곡이 각 멤버들의 초능력을 모티브로 안고 수록곡들로 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템포 안에서는 저희 멤버들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아카펠라 구성의 부분도 있으니까 집중하고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앨범 티저가 진행되면서 타이틀곡 외에도 수록곡 스포일러 음원이 저희 티저와 함께 공개가 되었죠. 맞아요. 네, 여러분께서 수록곡들까지도 벌써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아. 그 티저 영상이 참 그렇게 멋져요. 석현 씨 네. 총력을 모티브로 한 곡이죠. 그렇죠. 네. 가끔 빛을 활용한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또 하나하나 수록곡 조금도 빠짐없이 우리가 좋은 노래들로 이렇게 꽉꽉 채워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내일 꼭 들어주세요. 다음 코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멤버들과 함께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네. 네, 저희가 엑소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네, 미리 살펴봤더니 정말 재밌는 질문들이 TMI, Too Much Information까지 정말 많더라고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 투샷 잡혀가지고. 네, 저희가 네. 질문을 미리 짬내서 뽑으면서 몇 가지 골라봤는데 저희가 이 질문들 위해 실시간으로도 재밌는 질문이 있으면 답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번 앨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궁금해요. 그것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네네. 자, 이번 Don't Mess Up My Tempo 앨범을 이전 앨범들과 또 다르게 만드는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은 아까 저희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앨범은
정말 지금까지 앨범 중에서 가장 저희의 이 세계관이 잘 드러나는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엑소 이 멤버들의 각각의 초능력을 활용해서 모티브를 삼아서 이렇게 수록곡들도 하나하나 구성을 해봤고 또 이번 앨범도 제 생각이지만 저희 엑소 다 멤버들의 개개인의 의견과 그리고 욕심과 욕심. 그리고 열정. 욕심 굉장히 많이 첨가되어 있다고 욕심.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다, 맞다고 씨가 생각해요. 이번 그 앨범에서 작사 작곡을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어요. 네, 좀 예.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욕심 부리셨네요. 욕심을 정말 좀 부려봤고요. 욕심을 다 하고 싶었는데 네. 정말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도 좀 기회가 잘 돼서 네. 작사라든지 작곡 적인 부분에 조금 이렇게 예. 저도 이렇게 손을 얹을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예. 더 이 저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 노력을 확장.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자 다음 질문. 네 그리고 뭐죠? 이번에 그 안무 이제 그 스포를 살짝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지 말까요? 아 제가 좀 안 돼요. 네, 보여드려야죠. 태훈 씨가 보여줘. 네. 세훈 씨가 같이 보여드릴래? 아니 칼 씨가 보여드릴게요. 아, 같이 보여드리죠. 자 네. 보여주세요. 자 앞에 나가서, 나가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저희의 이제 그 제 돈메스마 템포의 이제 중독성 있는 강렬한 안무를 여러분들 그러면 두 분이서 재밌게 드릴 거예요. 포인트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추세요. 각자 우리 알아서 동시에 동시에 우리는 그냥 조용히 각자. 하고 있을게요. 자. 네. 노래 없이 갑니다. 노래 없이 자, 노래 없이 자 5, 4, 3, 2, 1 뭐 하려 그랬지? 아 이런 이런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아 세훈 씨 너무 어버버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칼 씨랑 세훈 씨랑 칼 씨께 정말 포인트 안무 같거든요. 뭐요? 후렴. 아 예 알겠습니다. 안무를 한번 같이 한번 해서 저희가 그리고 약간 노래 약간 지금 조명이 안 받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어두침침하게 나와요. 노래를 불러주세요. 자 5, 6, 7, 8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거 충분히 에이 좋습니다. 처음 보여드리는 거구나. 예 맞아요.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좋으신가요? 네. 자, 좋으면 1번 아니면 2번을 채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네. 이게 네. 추첨을 할게요. 네, 추첨을만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 저에게는 또 골뱅이 BBONG4님이 뽕뽕사 뽕뽕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수호 오빠는 이번 앨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역대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호 오빠 생각도 그렇죠?라고 웃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아니 여기까지 질문인 줄 알았어. 아 이거 너무 질문을 라고 웃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이번 앨범 역대급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2개월 만에 저희가 컴백인데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그 긴 이유는 무엇보다 더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래 걸린 만큼 정말 좋은 음악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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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훈 씨. 네. 이번엔 저에게 온 질문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시우미는 이번 앨범에서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해요? 역시 초능력 얼음과 관련된 노래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24/7이죠. 24/7. 네. 컴온. 예. 컴온. 컴온. 와. 컴온. 컴온 노래 안 나오지 않나? 네.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또 제 초능력 노래를 골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 네. 싫어요. 노래 이 노래 진짜 좋아서 어떻게 또 저희가 또 무대를 꾸며서 보여 드릴지 네. 쇼케이스 때 할 거예요. 어? 아, 야! 정신 차려! 맨날 화장하는 거 같은데 야, 백현이 형 정신 차려야겠는데 커피 많이 드신 거 아니죠? 네, 커피 너무 우리 쇼케이스 뛰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시우미 씨 질문 또 그리고 다음 질문, 시우미 씨 핸드폰에 셀카가 몇 장 저장되어 있나요? 셀카를 자주 찍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 셀카를 찍으실 때 몇 번 만에 찍어서 올리시나요? 3,500번 진짜 오래 찍던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인스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다시. 네. 리턴즈. 그래서 사실 평소보다 셀카를 좀 많이 찍긴 해요. 예. 와우. 지금 보면 셀카밖에 없더라고요. 아야. 부끄러워. 와, 셀카 엄청 찍더라고요. 우리 없는 데서. 이번에 우리 저기 갔다 왔잖아요. 부산에. 예예. 예. 그 원아시아. 예, 그거 갔는데 이제 끝나고 저희 네. 이제 대기실에 이렇게 딱 쉬고 있는데 갑자기 민석이 형이 저기 화장실 구석으로 딱. 아! 하지 않아 같이 찍을 거야? 아, 안 돼.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 돼. 이러면서 사진 막 찍더라고요. 아니, 저희 그런 모습이 같이 굉장히 올려주세요. 귀엽고 네? 아, 네, 저랑 같이 찍어서 한번 그랬습니다. 좋아요. 네. 오디오 물려. 자, 백현 씨.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그 전에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땡큐. 예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제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 씨, 이번 DMT 앨범 중에 Don't Mess Up My Tempo를 이제 줄임부 줄하고 DMT 앨범 중에 자신의 초능력과 관련된 곡을 제외한 다른 멤버 이 곡은 탐난다 하는 곡이 있다면 아 이거 되게 야 내가 좀 어떻게 해봐 혹시 이거 마트 할인하는 아, 그 저는 사실은 그래비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중력 그래비티 그 D.O.C의 초능력을 이제 모티브로 한 중력이라는 노래인데 중력 약간 좀 이렇게 디스코 사운드인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또 노래도 잘 불러놨고 잘 불러놨대. 저도 마음에 들었네. 네. 잘 네. 불러놨대. 저도 한번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예. 예. 새로운 질문이지만 모든 하지 마세요. 모든 장르 모든 곡을 완벽히 소화해내는 첸 그런 첸에게도 녹음하면서 특히 애를 먹거나 힘들었던 소화제. 노래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소화제. 라고 정말 감사한 질문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소화 첸 저는 이번에 여기 있을게라는 곡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역대나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노래 자체의 흐름을 좀 한국어 가사에 붙이기가 좀 어렵지 않았었나라는 제 개인적인 불편함도 있었지만 좀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이어서 또 저한테 아 여기 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아유 첸 씨야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예? 아무튼 그럼 이어서 예, 저에게 온 질문을 좀 볼게요 피아노와 기타 중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자유 대답 뭐 둘 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모범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뭐야 사실 악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요즘 들어서 특히나 좀 시간이 많이 비일 때 네. 시간 잘 안 비긴 하는데 드럼이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네. 잘 모르시네요. 아니 찬열 씨 주특기. 찬열 씨 피아노 전공이에요. 아 전공 아닌데요? 아니죠. 아닌데요. 피아노 악보볼 줄 몰라요. 예, 네, 아닌데 뭐 악기 하는 거는 뭐가 됐든 다 좋은 것 같고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은 찬열 씨. 와 뭐야? 네. 대답. 뭐가 제일 좋은지. 다 좋아요. 아 진짜. 네. 형 기타에도 애칭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요즘에 가장 애칭이래요. 좀 꽂혀 있는 악기는 예 기타랑 네. 피아노랑 네? 일렉 사운드. 예예 뭐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돼 있잖아요. 예 기타도 집에 이렇게 다 전시해놨고 너무 예뻐. 다음 질문은 감사합니다. 네. 찬열 씨 얼마 전에 어때와 궁금해 곡을 사클에 올려줬는데 최근에 작곡한 곡 중에 가장 애착이 드는 곡이 있나요?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거 또 최근에 새로 만든 곡이 있는데 여기 올리는 거. 아 저한테 들려줬던 네, 그 건가요? 뭐 제목이랑 가사랑 뭐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그 가장 최근에 만든 곡인데 채은한테 들려줬을 때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얼른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디오 씨 네 잘 안 보이죠? 네, 디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따라해 주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디오 도경수 씨. 요즘도 혹시 즐겨하는 요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디오 씨가 추천하는 조 간단 요리 레시피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요리 잘하죠. 요즘에 최근에 먹었던 거는 그거예요.
뭐예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우리가 시중에 파는 삼계탕 있잖아요. 요즘 날씨도 추우니까 삼계탕을 사서 그건 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된장이랑 들깨가루를 넣어서 같이 끓인 다음에 그 위에 부추도 같이 해서 그렇게 닭이랑 같이 드시면 아마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너무 좋은 그 영양이 많은 그런 맛있을 것 같아요. 이름은 뭐 없어요. 이름은 없는 들깨 된장 삼계탕. 네, 그렇게 먹으면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지호 씨는 육전 좋아하지 않아요? 아하. 육전 할 줄 알아요? 아니 백일의 남군님 드라마에서 육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육전 좀 만들어줘요. 알겠습니다. 육전 되게 만들기 쉬워요. 어떻게 만들죠? 그냥 고기를 다져서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고기 안 다져요. 육전은 고기 다지지 않아요. 네, 다음 질문은 카이 씨 질문이에요. 네. 네. 한쪽? 네, 네. 네, 다짐을 말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번 안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카이는 이번 안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뮤직비디오의 안무 촬영 때 가장 신경 쓴 파티는 어딘가요? 파티야, 파티야. 파티라고 했나요? 파트. 왜 그래? 갑자기 파트라고 해서 술 먹고 왔냐? 파트. 어느 부분인가요? 어느 부분? 저는 일단 안무는 전체적으로 역대 안무 중에서 가장 뭐가 많이 꽉꽉 차 있나, 꽉꽉 차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멤버들도 다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장 신경 쓰면서 찍었던 파트는 어딘가요? 사실 저희 군무 파트 다 그래요. 거의 네. 신경 써서 네. 찍은 것 같아요. 다 신경 써서 많이 찍었던 것 같고 이게 안무가 굉장히 뭐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 멤버들이 정말 정신없게 연습하고 네. 열심히 연습하고 또 정신없게 찍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네, 치킨 먹을 때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오, 어디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궁금하다 이거. 진짜 난 다리. 저는 처음에는 다리였죠. 처음 시작할 땐 다리였는데 네. 이제 가리지 않아요. 어느 부위든 다 좋고 치킨 요리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밤에 네. 치킨 시켜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야. 그래서 나도 네. 먹었는데? 먹었어요? 경수 형도 먹어가지고 어제 좀 날이었나 혹시? 그래서 치킨을 먹어가지고 말복이었죠. 이게 통하는구나. 네, 안 부을 줄 알고 먹었는데 좀 부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아무튼 그만큼 치킨을 좋아합니다. 네, 형도 먹었죠. 그리고 해봤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헤어 컬러는 무엇인가요? 세훈이 거예요. 세훈 씨, 네. 읽어주세요. 치킨 좋죠. 치킨 먹고 싶다. 뭐 아무튼 저도 질문을 몇 개 들고 와봤습니다. 해봤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헤어 컬러가 무엇인가요? 저는 무지개. 무지개가 정답. 무지개. 아, 진짜.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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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이다 추억. 앵무새운. 정답 핑크. 나는 빨간색. 블랙. 아 근데 형제 생각이 진짜 형... 좋았어 그게? 아니 앵무새 놀리는 거잖아. 아니야 앵무새. 나는 화내시는 거야? 나는 세훈이 주황머리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거잖아. 작년 코코아 부대 머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코코아 주황색? 네. 주황색. 나는 그때 콜미? 콜미 때 무슨 색 했는데? 검정색? 머리 길었을 때. 주황색이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이런 이런 것처럼 별로. 오데오 블랙이었는데? 나 이렇게 머리 길었을 때. 오데오 검색으로 길게 해가지고 그때 머리. 아 이렇게 오데 제 오데오 길었을 때. 검은색 아니었는데? 회색. 회색 약간 은빛? 으르렁 때가 이뻤어. 회색. 화보 때. 네. 맞아. 이 색이 좋아요. 지금. 주황색? 약간 네. 레드 브라운? 계열. 레드 계열이네요. 약간. 주황 계열이죠. 아 주황이네요. 주황색이 드시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세훈 씨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나요? 라고 보내주셨고 뭐가 있죠? 그 세훈 씨한테 세훈 씨 질문한 질문 거죠. 저 우리 질문이 아니에요. 굳어넘겨요. 뭐가 뭐가 재밌었어? 와 이거 진짜 재밌었다. 아 뭐 이거 있었어요. 이거 생각난다 이런 어떤 거. 어떤 거요? 뭐 좀 재밌는 거. 아니 아니 그런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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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아 그런 거 있냐고? 있냐고. 뭐 있어요? 아 그 뭐야 세훈 씨의 장기를 하나 제가 알았는데 이거 촬영장 여기가 공사장이 공사장 비슷한데. 아 이거
돌을 멀리 넘기. 아, 물수제비? 물수제비? 맞아, 맞아. 돌을 막 넘겼네. 호수 연못 같은 게 있었는데 정말 돌을 잘, 물수제비를 잘 치더라고요. 물수제비가 아니고 돌을 그냥 멀리 던지는 거. 돌을 진짜 멀리 던져요. 여러분 진짜 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던져요. 2km? 야구에서도 잘했어요. 2km라고? 2km? 2km 정도 날리는 거. 야구 한번 요번에 그래서 시구 한번 하면 제가 이걸 변경합니다. 뭘 변경? 직업을요? 직업을. 투포환? 투포환? 아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랬어요. 네. 이제 또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또 답변해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좋으셨다고 알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 방송이니만큼 지금 온 질문들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지금 질문이 네. 여기 보시면은 생방송이요. 준명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이제 활동 시작해서 바쁠 텐데 평소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최근 취미는 무엇인가요? 자, 소호 씨. 네? 최근 취미. 저희 여가 시간에 최근 취미. 아, 이거 저희 멤버들. 디오 씨는 요즘 운동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디오 씨. 디오 형. 게임 운동도 하는데. 운동도 하고. 우리 게임 안 하는데. 시작한 게임이 있잖아요. 핸드폰 게임. 요즘 핸드폰 게임 멤버들 다 모바일 멤버들 모바일 게임 너무 네. 재밌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같이 방에 올리더라고요. 잘 기록 세운 거. 맞아요. 저 새로운 취미 생겼습니다. 뭐예요? 천체 관측. 맞아. 네, 최근에 망원경까지 구매했어요. 망원경을 사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천체 캠프도 많이 다녀왔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꽂혀가지고 망원경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별자리 공부도 많이 하고 천체 공부도 되게 많이 해서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망원경을 결국 구입을 해서 이번에 저 양평 그냥 저 양평 가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달 사진도 찍고 사진 어떻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진이 망원경에다가 이제 그 DSLR을 이렇게 부착해갖고 그 안에 그 연결하는 거를 그 구매를 해서 부착해서 전문적으로 찍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아이폰으로 이 아이피스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대니까 아, 진짜로 잘 나오더라고. 이거 핸드폰 찍은 거예요. 아이피스에 대고 핸드폰으로. 근데 정말 지금까지 멤버들한테 취미 공유를 되게 많이 했고 같이 막 볼링도 치자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취미만큼은 정말 다들 추천.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지고 너무 좋아요. 하늘에 너무 이렇게 한눈에 그때 양평 갔을 때 날도 좋았는데 별이 이렇게 딱 하늘을 보면 한 40개가 보여요. 한 번에. 근데 아 경이롭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저는 그거 아예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이렇게 그냥 보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달 찾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어디를 보면은 내가 여기 이쯤이다 해서 이쪽을 보면은 달이 있는. 그렇죠. 만약에 달이라면은 제가 이 옆에 이렇게 스코프가 있어요. 네네. 스코프에다가 달을 맞춰놓고 맞춰놓고 바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요즘엔 또 망원경들이 되게 좋게 나와서 고투라는 기능이 있는데 처음에 별을 몇 개를 찾아서 이거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행성이나 뭐 성단의 번호가 다 있어요. 그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찾아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망원경이 있어서 좋아졌네요. 네, 생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기하다. 그래서 원하는 성단도 볼 수 있고 이번에 오리온 대성운을 제가 봤거든요. 와 진짜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되게 약간 푸르스름한 구름처럼 생겼는데 정말 사진으로 보고 예를 들면 화성, 토성 사진으로밖에 못 보던 거를 네. 내 눈으로 보는 순간 그것 그거 뭐야? 아니 사진으로 본 거랑 이거랑 뭐가 얼마나 다른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자신이 찾은 거에 대한 뭔가 네 그게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아니 뭐 하자고 알고 싶었어 네? 움직이지 않을게 네 근데 또 봤을 때. 질문이 신기하네.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멤버들마다 셀카 찍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셀카를 잘 찍는 비법이 뭔지. 백현이 한테 물어. 백현 잘 찍죠. 백현 씨는 셀카 진짜 잘 찍죠. 빛 밑에서 찍으면 좀 잘 찍혀요. 빛이 이렇게 조명 밑에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거를 얼굴에 전체를 받으면서 찍으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셀카는 또 이제 시우민 씨가 요즘 예 네, 요즘 또 물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잘 찍어요 시우민 씨 그 거의 셀카 그 표정이 거의 비슷한 것 같던데 맞아요 네, 제일 잘 나오는 그 표정이 있다면 무표정이요 약간 좀 이렇게 한번
뭘요? 보여주실 뭘 자꾸 보여달라고. 아, 네, 소호 씨도 근데 생각 되게 많이 찍어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 자기 사진 막.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세훈이 방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세훈이 화장실을 가서 세훈이 방을 들어가는데 세훈이 그 책상 위에 폴라로이드가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지 하고 봤는데. 아~ 세훈이 셀카가 가득한 거예요. 아 이게 봤는데 방송할 때 난 세훈이가 아닌 줄 알았어. 너무 찍었어. 너무 찍어가지고 다른 뭐 게임 방송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팬분들한테 드리는 게 있는데 10장을 찍어야 돼 이걸로. 그걸로 망한 것들. 근데 그 집에 있던 게 10장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 20장을 찍고 못 나온 것들을 갖고 온 거예요. 쓸 수가 없었어. 근데 그걸 보신 거구나. 와 진짜 눈밖에 안 나오고 코밖에 안 찍고. 난 셀카라는 건 모르겠어. 진짜 못 찍더라고. 아 근데 확실히 못 찍고 진짜 못 찍고. 아 그 셀카가 왜 그래? 근데 진짜 실물이 잘 생긴 사람들은 잘 찍어. 잘 찍지. 너는 와. 잘 생겼잖아. 자, 다음 질문. 이번에 네. 오토바이가 나오는데 오토바이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는? 어, 종대형. 아, 저는 진짜 오토바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멤버 한 명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전 디오였어요. 아, 가쁜 디. 가쁜 디 뭐야? 좋았어. 가쁜 디. 얘 다른 멤버들 대줘. 갑자기. 네, 제가 그 전에 사전에 얘기가 나왔어. 세훈이가 제가 말만 하면 항상 세훈이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가쁜 네. 디. 저는 근데 정말로 디오가 오토바이의 뮤직비디오 때 앉아 있는 모습 보고 생각보다 너무 남자답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전 디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수영도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수영이 약간 좀 바른 뭔가 이렇게 오토바이 모험생, 안 탈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딱 타니까 약간 반전 매력을 딱 뿜뿜 이러면서 약간 반매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워요 오토바이가 진짜로. 네. 완전 타기 너무 무서운데 아니 그 붙기도 어려워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찬열 씨는 이제 스쿠터를 좀 타시는데 네. 일단 그래서 진짜 찬열이가 제일 맞아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려 좀 잘 타는 거 같아. 아 근데 찬열이한테는 약간 좀 작았어요 그 오토바이. 아 그러니까. 말 오토바이 보고 말을 잘하더라고. 배기톤 뭐 저쪽 막 배기랑 이런 맞아요. 거 하더라고요. 네. 되게 멋있고. 관심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예전부터 자주 찾아보다 보니까 근데 그 항상 이제 조그만한 스쿠터를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딱 봤을 때 이제 아 너무 이 욕심이 많이 생겼었는데 또 안 보니까 다 금방 식더라고요. 네. 자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컴백 전 가장 먹고 싶은 음식 그거요. 훈현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세훈 씨. 아, 둘 다 얘기해 주세요. 둘 다 얘기해 주세요. 저 그거요. 뭐요? 들깨 된장 삼계탕. 아 해주는 거야. 어 좋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 오늘? 이제 연습 가기 전에 윤 씨가 하는 걸로 하죠. 8인분 숙소에서. 저 육전도 부탁해요. 진짜로? 육전 일단 다진 다음에 하고 진짜 인증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거 약속 딱 했으니까. 현열 형은 표정이 안 좋은데. 저 피자. 아. 제가 지금 한 달 안 되게 식단과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보여요.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안 먹을 거죠? 안 먹죠. 안 먹을 거죠. 네.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찬열이 내가 3일만 딱 오시면은 먹을 수 있어. 네 이번 활동에 대한 각오 한 마디씩 우리 멤버들. 자 세훈 씨부터. 세훈 씨부터. 예, 종대형부터. 네, 종대부터.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남모르게 연습도 많이 하고 참 많은 노력들이 들어간 앨범이니까요. 꼭 곧 있으면 공개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공개가 되고 나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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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오 씨. 네. 기다리신 만큼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이제 저녁에 오픈이 되니까요. 진짜 화이팅 할 수 있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너 화이팅! 내일 결과가 나오니까 많이 결과 나오는데 앨범이 나오면 결과 너무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지 제가 했는데 아니야. 흥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시. 자 시작. 다시. 큐. 많이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쁜 뒤였습니다. 네. 우선 가쁜 결. 나 예 그 아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신 만큼 기대감도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두 달 남짓 남은 2018년을 함께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엑소 멤버들 모두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애착을 갖고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엑소 L도 이번 앨범을 보면서 저희의 노력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걸 느끼시면서 또 좋고 멋진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와우. 그동안 설레는 마음 서로 갖고 있으면서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야. 네, 정말 우리 엑소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저희가 또 새로운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정말로 제가 또 준비 많이 했고 심혈을 기울여서 또 준비한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이번에 엑소엘 여러분들과 엑소엘 여러분들과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서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일단은 이번 활동은 좀 더 항상 뭐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면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뭐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 엑소엘 여러분들과 더 뭔가 가까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엑소엘 여러분들과 행복한 활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뭔가 조금 많은 그런 컨텐츠 같은 것들, 여러분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리얼리티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일상생활에서 힘들 수 있는 만한 것들을 많이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Don't Mess Up My Tempo 뿐만 아니라 리패키지 앨범도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 다 했어요. 세훈 씨 어떡할까요? 생각 좀 엄청 그래? 생각 많이 하고 좀만 끌어줘요? 네네 알겠어요. 일단 이번 Don't Mess Up My Tempo 앨범의 그 수록곡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좋은데 꼭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고, 이제 곧 내일이니까 사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엑소엘 여러분과 저희 엑소를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방해할 것들이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Don't Mess Up My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지켜드릴게요. Don't mess up. 조금만 기다리세요. 에리. 화이팅. 화이팅. Don't mess up, 마. 에리. 네. 이번 활동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되게 재밌게 우리 멤버들 했습니다. 재밌게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과도 함께 재밌게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아쉽게도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싫어요. 그럼 세훈 씨는 더 하실까요? 저는 딱 두 시간만 더 하고 갈게요. 네, 하고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 먼저 인사드릴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또 이렇게 다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또 컴백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즐거운데 리액션이 너무 커요. 리액션 안 한 거예요. 내일 11월 2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새 앨범 Don't Mess Up My Tempo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트위터 라이브 방송이. 네. 네. 여기 전 세계로 방송되고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독일도 갔다 왔고 또 필리핀도 갔다 왔고 되게 전 세계에 있는 팬 여러분들 만나보면서 너무 행복한데, 아직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Don't Mess Up My Tempo 무대를 하면은 해외는 아직까지 무대를 보여드린 적 없으니까 조만간 꼭 아까 인사드린 태국, 인도네시아, 독일, 프랑스, 또 어디죠? 프랑스, 뭐 중국, 일본, 중국, 일본, 미국 뭐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에 가서 제가 꼭 Don't Mess Up My Tempo를 보여드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진짜 시청자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끄지 말. 많이 시간 연장해? 정확하게 얘기해. 어? 연장해요? 지금 다음 스케줄도 이어져 있어서 저희가 또 5분만 더 연장할까요? 5분?
네, 그럼 5분 동안 되나요? 아 된다고 합니다. 5분 동안 그럼... 저희가 사실은 네. 뭐 이제 쇼케이스도 하잖아요. 쇼케이스 네. 공지 그리고 뭔가 저희가 또 쇼케이스 약간 홍보를 하죠. 쇼케이스 홍보요? 쇼케이스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호 씨? 인천이요. 인천 어디요? 어디죠? 파라다이스 호텔이요. 네 호텔이요. 호텔 몇 층? Almost Paradise. 야외입니까? 아니에요. 야외 아니에요. 오늘 쇼케이스를 또 이색적인 곳에서 하는데 기대도 많이 되고 네. 쇼케이스에서 또 저희가 템포뿐만 아니라 네? 갑자기요? 뭐죠 메아리인가요? 지금 오네요. 여기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아니 무슨 얘기하다 하고 있었어. 특별한 곳에서 저희가 네. 호화스러운 곳에서 호화스러운 곳에서 또 쇼케이스 준비했는데 또 이번 앨범에 수록된 다른 곡도 또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사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앨범 응원고를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어떤 응원고요? 아자 아자 화이팅! 그런 거 그런 거 괜찮지 정신 차려! 템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I can't believe 정신 차려 이런 느낌 정신 차려 나만 듣고 싶으면 정신 차려 대단하다 네, 응원고는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아 이거 저희가 아직 노래가 공개가 안 돼서 사실 응원고를 뭔가 내일 진짜 어떻게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응원고 없네? 그러면은 저희가 즉석에서 그 메아리를 부탁하죠 팬 여러분들에게 I can believe 하면 I can believe! 아니 기다렸던 여단! 이런 느낌! 듣기 평가하는 느낌으로 네. 약간 왜냐면 내일 저희가 첫방이잖아요 네. 노래가 공개가 안 됐으니까 사실 하나도 모르고 응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일 하루는 메아리 뮤직뱅크에서 그냥 정말로 저희가 그냥 노래 부르는 그 가사 끝 두 음절만 방송 사고 날 것 같은데 I can believe 하면 빌립! 기다려 여단! 랩 세윤이 파트 어떻게 세윤이 파트 Are you ready? Ready! 어쩜쩡 어바바! 어바바! 어쩜쩡 어바바 그래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반동 어제 내일은 사실 하루만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어때요? 여러분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게 처음 들어본 내일 처음 들어본 데 잘하면 우리 항상 어떻게 했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쇼케이스를 하지 쇼케이스는 그냥 공개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보통은 공개하고 첫방을 그래 그랬나? 일단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하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아 약간 너무 이렇게 그치 가벼운 거 아니야? 그래 아 진짜 그런데. 내일 재밌겠다 내일 I can believe 필립! 야 이게 공개가 약간 그냥 가사 공개도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구나 내일 되기 당연히요 그러니까 내일 오시는 분들만 미리 들려주신 주는 건가? 아 정말 이걸 듣고 아니면은 이미 회사에서 그 관련된 부서에서 가사지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즉석에서 또 듣고자면 이거 따라 해달라 이렇게 아니 근데 힘들지. 그건 너 지금 힘들지 왜냐면은 너무 아니 우리가 노래 자체를 아니 보면.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얘기 안 꺼냈으면 내일 다 엑소 여러분들은 근데 한 번은 봐야지 한 번은 보고 느낌이 오지 한 번 딱 보고 캠! 빌립! 이런 거 좋은 거 같은데요? 저는 멋있는 모습 한번 봐야지 네. 기대 내일 진짜 기대가 되네요 네 내일 하루만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노래가 나오니까 예.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네. 좀 이렇게 발성 연습하셔가지고 응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네. 마무리 할 시간이죠? 마무리 정말 이제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 트위터 라이브요? 트위터 라이브? 트위터 라이브로 또 이렇게 또 이색적으로 우리 네. 엑소엘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엑소엘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만나봤는데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이제 내일 컴백을 앞두고 되게 설레는데요 저희는 또 이제 가서 내일 무대를 위해서 또 오늘 다음 스케줄을 가야 되니까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아쉽다 정말 아쉽지만 내일 6시 11월 2일 오후 6시 돈메스엄마 템포가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워! 감사합니다